다가오지 마세요, 자꾸. 제가 이렇게 시작부터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요, 바로 오늘 순창에서 전국 성악 콩쿠르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이 가을밤을 촉촉하게 만들어줄 아름다운 노래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주인공들 만나러 바로 가보시죠. 순창의 가을을 아름답게 꾸며줄 축제가 열렸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가 순창에 가득 울려 퍼졌던 제1회 순창 전국 성악 콩쿠르의 현장을 소개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제1회 순창 전국 성악 콩쿠르 참가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순창에 모였습니다. 이번 콩쿠르는 어떻게 열린 걸까요? 제가 순창이라는 도시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 가진 잠재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다. 이런 작은 도시가 가질 수 있는 힘,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꿈이 막연히 있었는데 그걸 이제 군에서 좋게 생각해 주셔서 개최를 하게 됐죠. 순창 전국 성악 콩쿠르는 10월 4일, 5일 이틀 동안 향토 문화회관에서 펼쳐졌는데요. 1회 콩쿠르인데도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음악인들이 참가했습니다. 이제 올해 1회로 열리는 전국 순창 전국 성악 콩쿠르를 발견을 해가지고 앞으로 정말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콩쿠르라고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순창이라는 도시에서 해가지고 멀리 내려왔는데 멀긴 멀더라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틀 있으면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좋았고요. 이 좋은 기억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려오겠습니다. 화이팅! 참가자들 중에서도 어린 친구들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지금 어디서 왔어요? 저 순창. 아, 순창이구나. 아니, 이런 성악 콩쿠르 나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처음이에요? 안 떨려요? 조금 떨려요. 떨려요? 네. 오늘 몇 등 할 것 같아요? 1등. 1등! 화이팅!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참가자들. 무대에 오르기 전 저 긴장감 느껴지시나요? 언제나 참여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항상 떨리고요. 긴장되긴 한데 다음에 뿌듯해요. 무대에서 혼자서 노래 불렀다는 게 너무 뿌듯해.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여서 그거 할머니 할아버지 딱 보고 노래 불러서 긴장 안 했어요. 부산에서 참가한 합창팀을 포함해 예사롭지 않은 실력의 일반인 참가자도 많았는데요. 저희 같은 아마추어들이 전공은 안 해가지고 이렇게 수준은 조금은 전공자들에서 떨어질랑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들이 주어져가지고 또 이렇게 자기 실력을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또 참 좋은 일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순창 전국 성악 콩쿠르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수상자 중 대상을 가리는 대상전이 남았습니다. 모두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가을밤 정취가 한층 풍성해지는 것 같은데요. 대상의 영예는 일반부의 권경민님에게 돌아갔습니다. 1회 대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대상과 1등상을 받게 되어 너무 영광이고 그 계기로 계속 쭉 나가서 1회 콩쿨 수상자로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순창 성악 콩쿠르 화이팅! 이틀 동안 순창의 가을을 촉촉하게 적셔준 순창 전국 성악 콩쿠르. 짙어가는 단풍만큼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1회 순창 전국 성악 콩쿠르와 함께 해봤는데요. 정말 이틀 동안 정말 많은 분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덕분에 제 귀와 마음이 호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상하신 분들은 정말 정말 축하드리고요. 수상하지 못했던 분들도 다음 기회는 또 있는 거니까요.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이상현입니다. 혹시 어디서 구성진 가락이 들려오지 않나요? 지금 순창에서는 전국 국악대전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참가자들이요,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구성진 가락을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이리 오너라, 웃고 놀자. 구성진 가락 소리와 함께하는 가을이라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은가요? 그 상상이 순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모두가 행복했던 가을날 순창의 전국 국악대전, 지금 소개합니다.
단풍이 울긋불긋 아름다운 순창의 가을날. 많은 사람들로 순창이 시끌벅적한데요. 바로 전국 각지에서 전국 국악대전을 참가하기 위해 순창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 순창에서 열리는 이 전국 국악대전은 어떤 행사인가요? 우리가 말 그대로 전국에서 모이는 1년간 아니면 수년간 본인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장소입니다. 판소리, 민요, 기하, 무용, 또 시조, 농아, 학생농아. 올해 37회를 맞은 전국 국악대전. 많은 참가자들이 경연을 앞두고 연습에 몰두 중입니다. 떨리지 않으세요? 안 떨려요. 원래 안 떨려가지고. 비결이 있어요? 안 떠는? 타고. 장난이고요. 원래 잘 안 떨어가지고. 야외 무대에서는 농악대회가 한창인데요. 구성진 가락에 저도 덩달아 덩실덩실 신이 나는데요. 반면 신명나는 무대와 달리 긴장감으로 가득한 곳이 있으니 경연 무대 뒤 대기실입니다. 모두들 긴장한 모습으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순서가. 그죠? 그쵸. 이제 몇 분 있으면 이제 내 차례가 떨리게 되고, 어제 예선 치르고 오늘 본선 무대인데 다들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아무튼 뭐 내색은 못하지만 엄청 속으로 떨고 있어요. 취미로 이렇게 가야금을. 그러니까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난 국악인으로 전공자를 할 거야. 진짜요? 되게 잘 맞나 보다. 그렇죠. 자기 취향 이런 걸 살려서 소질 살려서 하면 도움이 돼요. 살아가는데. 이게 약간 기쁜 마음으로 연주하시면 훨씬 더 좋은 음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화이팅! 참가자들 모두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습니다. 가을에 참 잘 어울리는 우리 국악의 매력에 흠뻑 빠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에헤라디야. 잘 하셨나요? 다 100% 만족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 그럼 몇 등 정도 솔직히 예상하시나요? 솔직히 1등 싶습니다. 무용 혹시 어떤 거 하셨는지 조금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아리따운 움직임을 보니까 뭔가 수상을 하실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번에는 이제 순창팀이신 거죠? 네. 아니, 어떤 팀이에요, 여기는? 저희는 국악원에서 왔어요. 아, 순창국악원에서? 네. 아니, 이거 어떻게 그럼 참가하게 되신 거예요? 우연히 이곳에서 하니까 우리도 어차피 조금 배워서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나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순창에는 예로부터 명인 명창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명인 명창의 뒤를 이어야 되는데 좀 어렵긴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뭔가 어머님들 이 밝은 표정을 보니까 약간 느낌이 좋아요. 순창에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은 참 순창이 참 살기도 좋은 데다가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너무 좋아요. 전국 국악대전 화이팅! 이어서 순창팀의 멋진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순창팀 파이팅! 모든 심사가 마무리되고 수상에 앞서 축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참가자 모두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켰는데요. 각 부분에 우수한 성적을 올린 수상자가 호명되고 대상으로 판소리의 정미란 님이 선정되셨습니다. 모두 축하합니다. 대상을 받으셨어요.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야, 국회의장상. 선생님 엄청난 거 아닌가요? 엄청난 거. 그러니까 긴장 많이 하고 계셨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사실 대상 받을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조금 예상까지는 덜덜덜덜덜해서 잘. 오늘 진짜 집에 돌아가는 길은 진짜 기분 좋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 길 가셔야 되잖아요. 그쵸? 뻥 뚫려서 갈 것 같아요. 뭐 차가 막혀도 마음은 뻥 뚫려 있으니까. 하여튼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순창의 가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 전국 국악대전. 우리의 소리가 순창에 가득 울려 퍼졌던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틀간의 전국 국악대전이 끝을 맺었습니다. 역시 명창의 고장 순창답게 정말 많은 실력자분들이 참가해 주셨는데요. 또 가을에 국악을 즐기니까 뭔가 마음이 힐링되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순창에서 많은 명창들이 등장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순창 화이팅!